시편 62편 선고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너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느냐. 너희 모두가 죽임을 당하리니 너희가 기울어지는 담장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라. 그들은 그의 높은 지위에서 그를 내던지려고 의논할 뿐이며 거짓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압제를 신뢰하지 말고 탈취로 인하여 허망하여 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나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여 자비도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역시 다윗의 이 기도 교리적으로 시대적으로 따지면은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놔라. 그래서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사탄이가 죄를 가진 이후에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똑같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오늘 요즘의 은혜 시대에는 바로 유대인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이러한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2절에서는 보게 되면은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지요. 갑자기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동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요동하는데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그 다음 단계는 요동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조금 요동하지만 그러나 크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가 넘어뜨려도 그때는 요동 좀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크게 요동하지 않고 결국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무리들은 3절 보게 되면은 기울어지는 담장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리라. 이 담이 오래되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기울어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흔들려진다. 우리는 굳건한 반석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창수가 나고 물이 터지면 다 무너진다고 그러고 그 무너짐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때든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참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시편 이 다섯 권으로 되는데 둘째 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 우리가 둘째 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둘째 부분에서 하나님만 기다리라 하는 그러한 대목이 한 8편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내 피난처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우리는 어느 시대인지 지금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의 기원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뭐 환난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들 민족들은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의 미국이라는 손길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도와줬고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결정이 날 때마다 미국이 안전보장회의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 없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까지 지켜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러죠. 그래도 인생의 채찍으로 연단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똑같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안에서만 봐야 된다.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된다. 또 하나님 안에는 위대한 약속이 있죠. 모든 약속이 있습니다. 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고백한 것처럼 진짜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맺힌 것들을 다 쏟아놓아야 된다. 어떨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탁 쏟아놔서 우리 마음에 참 나쁜 생각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또 성령의 기름부음 받고 온전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우리 마음을 탁 쏟아놔야 되는데 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어려울 때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숨 쉬듯이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며 마음을 쏟아내야 되죠. 어느 때나 8절에 보면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해라.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어느 때나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할 때는 잘 안 그러죠. 그러다 어려울 때만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편할 때도 어느 때나 편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마음이 항상 참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환난이 와도 요동치 않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때나 그래야 된다. 참 구절을 보게 되면은 낮은 자도 높은 자도 절에 달면은 다 헛것이다. 참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원형 지구에 앉으셔가지고 이사야 40장 보면은 원형 지구에 앉으셔가지고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거민들이 메뚜기 같다. 그건 메뚜기를 아무리 놔봐야 그건 뭐 얼마나 무게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크기는 비유적으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하나님의 발을 얹어놓은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겠죠. 참 이 세상에서 낮은 자도 많고 높은 자도 많고 서로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똑같다. 불면은 다 날아가는 티끌 같다. 이거는 우리가 참 알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높은 자들을 보고 우리가 겁을 먹을 때도 있죠. 정사와 권세자들을 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때가 되면은 다 헛것으로 만든다. 10절 보게 되면은 압제를 신뢰하지 말고 탈취로 인하여 허망해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나도. 잠언 23장 5절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네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리라. 재물을 가지고 허망한 것이다. 옛날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일본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난 다음에 아주 부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다 자기 부를 자랑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 그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은 아나타와 부다데스네 그랬대요. 당신은 돼지군요 그랬대요.
당신은 돼지군요. 아, 결국 재물이 늘어날 때 사람이 재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사람을 가질 수 있죠.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은 실질 보면은 재물이 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있는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은 재물이 그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재물을 쓸 수가 없지요.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죠. 특별히 자문 말씀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의 달러화를 보게 되면은 물론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그 큰 날개에 있는 독수리가 거기 딱 그려져 있습니다. 예?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해 날아가리라. 참 하나님께서 참 그 독수리를 들여놓게 해서 이 미국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참 사람들이 바라는 재물 중에 하나인데 거기 독수리가 그려 있다는 것 참 우연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독수리처럼 다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12절 보게 되면은 오 주여 자비도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지 않고 두 번 말씀하신다. 자비도 주께 속하였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9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시대별로 자비를 베풀 자가 있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 아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자비를 베푸는 곳 한 군데밖에 없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피 흘림 있는 하나님의 피를 흘린 그 갈보리 십자가. 결국 그 십자가가 있는 갈보리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안에서만 자비가 있죠. 이 밖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에서니라. 예, 오늘 시대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시대라는 것은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에 참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축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비를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도 시대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휴거가 되고 나고 환란이 되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것처럼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시 시대가 바뀌죠. 환란 시대가 되죠. 또 천년왕국 시대에도 또 그때 자비를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 반석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반석을 쪼개시며 영적인 음료를 먹여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평강 속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아버지 참된 소망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화평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반석 안에 굳게 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의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바람이 불어도 반석 안에 굳게 서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고 허망한 세상에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오늘도 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